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대구 무열로에서 브레이크와 시동 전원이 먹통이 된채 1km 넘게 고속 질주한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국과수가 4개월 넘게 조사한 결과 차량 이상 없음으로 결론이 나 피해 운전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내에서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만촌 내거리에서 무열로로 진입하려던 전기차 택시.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장치와 시동 전원이 먹통이 된채 1.5km를 질주한 전기차 택시. 피해 운전자는 인도 경계석을 계속 들이받으며 차의 속도를 낮추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가로등을 들이받고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이후 넉 달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구동장치에서 별다른 문제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운전자 부주의 등에 의한 일반 교통사고로 종결됐습니다. 무사고 택시 경력 30년의 베테랑 운전기사인 피해자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과수 조사 과정에서 사고 차량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처음부터 이끌어간다는 건 체험이 느껴졌어요. 국과수에부터 경찰서부터 그래 저희들이 국과수에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 듣기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고 블랙박스를 접한 전문가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닐 확률이 높지만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 피해를 인정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피해 운전자를 구제할 공인기관이나 법적 보호장치가 아예 없는 데다 피해자가 차량 제조사 측과 1대1로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장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운전자가 실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정부 공공기관도 없다는 겁니다. 외로운 거죠.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피해 구제는커녕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TBC 박정입니다.